한국 사회는 보수, 진보, 중도가 4, 4, 2 비율로 있다가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3, 3, 4로 바뀌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권교체 주기가 10년이었는데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2030세대와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본선에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으로 최근 2030세대 1500만 청년 유권자들로부터 여야를 통틀어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고 호남의 4위인 덕에 호남으로부터도 두 자리 숫자 이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도층으로부터도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은 당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호남권 토론회를 광주에서 가졌습니다. 광주 KBS 앞에 모여든 수백 명의 호남의 열성적인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빗속에서 무대홍을 외쳐주고 2시간 토론이 끝난 후에도 빗속에서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무대홍을 외쳐주신 지지자 여러분 정말 눈물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고마움 잊지 않고 반드시 분골쇄신하여 정권을 찾아오겠습니다. 무야홍을 넘어 이젠 무대홍입니다.